이번 주부터는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밑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저번 주와 비슷해서 사실상 무더위는 계속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낮아져서 한낮의 불쾌감은 훨씬 덜하겠고요. 다가오는 주 초반에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강원 영동에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23일 오후와 25일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23일부터 25일 사이에는 낮 동안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점차 25도 아래로 내려가서 열대야가 줄어드는 곳이 늘어나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